김대중 대통령께서 떠나시기 직전 피를 토하듯 하셨던 말씀, 우리에게 유언이 됐던 그 마지막 간곡했던 당부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평생을 몸바쳐 이룬 민주주의가 이명박 정부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마저 든다. 민주주의, 경제, 남북관계의 3대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정권교체해야 한다. 민주당의 힘만으로 어려운 일, 야권 대통합으로 민주세력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꼭 정권교체해달라. 그 후 7년이 흐른 2016년 오늘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3대 위기는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대통령께서 평생 목숨 걸고 지키고 이루셨던 민주주의와 남북평화, 경제와 민생이 참담하게 무너졌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차마 대통령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무덤에서 호통을 치셔도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대로 허망하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 이룬 민주주의, 경제, 남북평화의 공든탑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것처럼 여기 목포에서 그리고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파리와 런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평화만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가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되면서 새로운 경제 도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정권교체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님을 이렇게 그리워하는 이유도 희망을 주는 정치를 간절하게 원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내년 대선에서 대통령님의 유지와 자랑스러운 민주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나갈 것을 대통령께 약속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연결식을 앞두고 장례위원회는 김대중 대통령께 주도사를 부탁드렸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고 건강이 좋지 않으셨는데도 흔쾌하게 수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의 연결식에서 추도사를 하는 것조차 못하게 한 홍조란 정부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때 하지 못한 추도사를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라는 책의 추천사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추도사에서 김 대통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신 죽었어도 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노무현 당신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민주주의 위기, 경제 위기, 남북관계 위기 이 3대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힘이 되어주십시오. 당신은 저승에서 나는 이승에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살았던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김대중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대통령님, 부디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저희에게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전...